서울이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람들! 가평 저기 농협에서 사온 양파예요. 양파야. 미안해, 늦었지. 어, 진짜... 자기 진짜 서울 처음 오는 사람처럼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아, 한껏 뽐내고. 뉴욕에서 온 사람이니까 늦지 않냐? 정동시장 원래 같이 가려는데 지금 코로나 못 가잖아. 엄나무랑 황기랑 이런 거 사놨어. 어, 진짜? 그 약불에다 지금 끓이고 있어. 오.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제 토종닭 백숙을 할 거야. 너 백숙도 해봤어? 야, 진짜로? 뭐 나 양파즙. 양파즙 어떻게 하는 거야? 양파 그냥 끓이는 거지, 껍질째로. 근데 내가 오미자를 가져왔거든? 오미자를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동안이가 또 준비해요. 네. 간에 좋은 양파즙을 와, 준비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양파즙을 만들어? 식용이가 안 좋은 독소나 수분이 많이 정체됐을 가능성이 많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오, 야 이거 닦는데도 눈이 맵네. 맵다. 그러니까 양파가 되게 싱싱하네. 근데 왜 껍질 안 벗어? 껍질 안에 영양이 다 있잖아.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씻어서 흙만 좀 제거해서 즙을 내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너한테 좋아. 태음이한테. 알았어. 오미자도 조금 한 줌. 아, 대추도 좀 넣을까? 나 대추 삼계탕 때문에 살았네. 난 좋아. 나는 대추가 맞거든. 아, 그래? 너는 오미자가 맞아. 오미자를 좀 해놓을게. 네, 같이 씻어.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 줄 알아? 다섯 가지. 3이잖아요, 언니. 맞아요, 다섯 가지 맛이 있어서. 3이자 언니 아닙니다. 너 최근에 맞아본 게 언제야? 어저께. 어우, 눈물 나. 야, 벌써 맛있겠다. 오미자랑 대추 넣으면. 자, 대추랑 오미자 약간 상반되는 성질이지만 근데 실제로 가평에서도 저런 식으로 즙 해먹고 그러세요? 그럼요. 항상 해먹죠. 야, 됐어. 그만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양파에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끓이면서 상태를 보자. 좋아. 아, 거기도 또 끓일 수가 있어? 어이, 버너에다가 끓이지. 센 불로? 켰어? 켰어.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게 면역력도 증진시켜주기도 하고 한 2시간 정도 푹 끓여주시면 오케이, 됐고. 오케이. 육수 맛을 좀 볼까? 벌써 맛이 나나? 황기, 엄나무 먹으면 좋겠네. 아, 나무 향이네. 산이 느껴진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닭을 손질을 해보죠. 내가 토종닭 써왔어. 야, 저 토종닭? 저 달기 세상에 너무 맛있어, 껍질이랑. 근데 토종닭이 좀 질기다 이런 말 들잖아. 안 질겨요? 완전 부드러워. 저거는 안 질겼어요. 깜짝 놀랐어. 나이가 너무 많으면 질겨지는데 그냥 토종닭 사이즈가 돼서 잡은 닭들은 질기지 않습니다. 야, 이걸로 하면 맛있겠다. 그러니까. 야, 얘기하지, 한 마리 잡아오게. 아, 그것도 해? 아니, 내가 잡는 건 아니고 옆집 형이 잡아주시거든. 진짜로? 야, 근데 이거 되게 크다. 아, 제대로 잡았네. 야. 오, 나 닭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쉬워, 되게 생각보다. 한번 씻어서? 얘를 한번 씻어서. 야, 진짜 크다, 닭이. 식용이 닭이네, 큰 닭. 노르웨이 닭. 북유럽 닭이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래 날개 끝 잘라야 되는데 왜 잘라내는 거? 더럽나? 그냥 기름이고 먹지도 않고. 엉덩이 지방도 제거하던데? 이렇게 이런 게 다 기름이거든. 그게 너무 기름지면 또 느끼하니까. 요런 노란 지방만 잘라내는. 그래, 그 냄새나 지방 너무 많은. 근데 여기는 잘라야 돼. 목. 나 그리고 닭 목 못 먹어. 냄새가 나 싫더라고, 닭이. 내가 먹어줄게. 시경이 닭 목 많이 먹어서 노래 잘하나? 한 마리 맞나? 아니, 두 마리. 1인 1닭이야. 오. 괜찮겠다, 그냥 그래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인삼 마늘 정도는 안에 넣어줄까? 향기 100에. 오. 인삼은 네가 손질했어? 응. 옛날 아저씨들 하는 거 있잖아. 어머. 아, 왜요? 향기 100에. 아. 야, 마늘 좋다. 아주 매운 게. 대추?
대충 해야지. 얼마나 한정만 대충 하는 것 같으면서 저런 거 다 손질해서 준비를 해놨더라고. 와, 진짜 완벽한 건강식이네요. 사진으로? 사진. 하나, 둘, 세워줘. 오, 나무 위로 날아오른 닭 같아. 잘 갈아줬다. 얘를 여기다가. 야, 자태가 곱네, 닭이. 자태가 고와. 중간에 육수 난 걸로 찹쌀밥을 지으려고. 아, 근데 여기 쌀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러면 오히려 또 탕도 맑게 나오니까 좋겠네. 그렇지. 원래 걸쭉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좋네. 이제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너 온달에 갖고 턱걸이 기계를 하나 요즘 싸게 팔더라고. 내가 진짜 운동을 많이 하거든.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철봉도 하고 땀을 내고 싶은데. 서로 경쟁 좀 됐겠는데요?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묘한 이상해졌어요. 아마 동환이도 좀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 아, 집에 솜 트레이닝 좀 해야 되는구나. 턱걸이는 야, 이거 턱걸이를 어머 몇 개 할까 잘하실 것 같은데. 딱 점프해서 올라가야지. 타잔처럼. 야, 너는 그냥 올라가는데. 저한테 낮고 정원이한테 너무 높고. 없어 보이잖아. 다. 다 안 닿잖아. 하나, 둘. 아니, 뭐야? 야! 왜? 착 점프할 수 있어. 착 점프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자. 여기 발 잡고. 발받침대 있구만. 자. 네, 보여줄게. 10개만 자세적 해봐. 10개? 오우, 잘한다. 힘이 남아. 잘하신다. 아이, 뭐 저 정도야. 잘한다. 야. 잘 마셔. 잡아달래. 오케이. 들어갈까 이제? 난 이 차례. 발 대고 하면 안 돼? 나는 발이 다. 야. 발이 닿으면. 어우. 발이 닿으면 무거운 몸 갖고 하기 힘든데 좀 하더라고요. 오. 시경이가 저기 독일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잇는. 진짜 한때 진짜 턱걸이 매했었거든요. 야, 그래 좀 땡기네. 이 몸집이 큰 애들이 못 당기는데 이거. 자, 마지막. 또. 기약. 아, 좋아. 아, 둘 다 잘하신다. 좋아. 몇 개 했어? 11개. 야, 근데 좀 땡긴다 진짜. 나 17개까지 했었는데. 저는 12개 했습니다, 전날. 아, 근데 이겼어. 아니, 니 해병대 턱걸이 그 트레이닝 그 있어요. 27개나 30개까지 하는 게 있어. 그거 따라서 했었거든. 11개. 오. 다 백스 먹으면 안 돼? 야, 운동을 하고 먹어야지. 운동의 마무리 복근. 자, 이게 둘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인데. 아니, 이거 하나만 피자, 일단. 남자는 탱크니까. 자, 누워볼래? 머리 이쪽으로 하고. 네가 먼저 내가 누워야 돼? 로우. 아, 로우? 어머. 아, 뭐야.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하는 거예요, 원래. 아, 커플 운동. 거인이랑 신화랑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덩어리가 커가지고 내가 이게 또 쉽지 않을걸? 될려나 모르겠네. 나는 너한테 너무 가볍겠다. 팔을 잡아줘. 이렇게 잡아. 잠깐만. 같이 운동이 되나요? 잠깐만. 아, 원래. 아, 원래 몸이 일자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자로 이렇게. 아, 이 술 취한 사람 깨우는 거 같다. 일어나. 집에 가야지. 너 진짜 무거워. 야, 엄청나네. 이렇게. 그냥 하네. 어이구. 야. 저거 조금. 야, 잠깐만. 이게 좀 뒤로 가셔야 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가까이서 과업을 하면서 남자끼리 채취를 맞는 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되게. 그냥 꿈에 나왔어요, 저. 아, 근데 커플끼리 같이 하면 재밌겠다, 진짜. 맞아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한번 다시. 딴 거. 복근하자. 복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아, 발 던져주는 거? 잘한다. 다리 잡아? 던져주면 되는 거지? 50개. 50개나 해? 하나, 둘,
넷, 넷, 와, 달냄새 준다고 지금 잘. 달냄새 바로 올라가요. 아, 우리 좀. 네가 숫자 세줘야지. 21. 22. 10. 야. 오케이.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어, 좋긴 한데 눈 앞에 여섯, 친구의 회원부를 보면서 하는 운동은 아닌 것 같은데. 아홉, 아니 눈 바로 이게 열, 열하나. 배설기관 있어. 아, 너무 싫더라고요. 왜 보고 있어? 눈 감으면 되지. 뚫어지게 보면서 하고 있어. 아, 원초적이다 진짜. 열었어. 일곱. 아이씨. 여덟. 다 웃긴다. 야이씨. 스물. 하나. 뭐야 이게. 아, 기분은. 네, 여러분 방귀 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친구 배설기관이 눈 위에 있는 게 그게 뭐야 또.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별로? 이제 저기 너의 소장을 달래줄 스트레치 뽑아줄게. 이거는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해도 되고. 아니, 네가 먼저 해봐. 이게 요새 이거 핸드볼로 하는 마사지인데. 저거 진짜 시원해. 어, 핸드볼이네. 여기 이제 골반뼈가 있잖아. 배꼽이랑 골반뼈 사이 여기에. 아, 이제 들어가. 장에 막 숙변도 쌓이고.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도 경직되면서. 사람 자세가 안 좋아지거든. 혼자서 이렇게 배꼽 옆에 놓고. 이렇게 힘을 빼면서 풀어줘도 돼. 근데 이거를 들어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앞에 이렇게 공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아우 생각해. 그렇지. 아우 생각해. 어, 그래 그거야. 이거야? 어. 근데 되게 이상해. 어, 되게 더러워. 어우 시원하다. 그런 소리 내지 마. 아, 나도 내 말이 싫다. 저게 저기서 보니까 괜찮지 이렇게 뒤에서 보면 더 이상해. 그렇겠네. 야 진짜 이게 소리가 나. 아, 그런 소리가 난다고? 너 해봐. 진짜 난다니까. 왼쪽 오른쪽 한 번씩 하는 거야. 시원하지 벌써. 잘한다. 야, 이게 뭘 힘든데. 지금 내 자세가 이상한 거 같잖아. 아무리 외로운 게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거 외로운 게 아니라 너 마사지 하라고. 시원하지? 시원하네. 시원하지. 근데 너무 속상하게 시원하네. 힘을 빼. 숨을 후 내쉬어봐. 시원하지? 근데 이건 아니야. 장의 움직임을 느껴. 야, 지금 자세가 되게 오묘해. 커다란 애벌레 같아. 야, 너무 시원해. 야, 시경아, 이거 부장가. 심은우 씨가 알려준 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러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저거. 좀만 기다려. 어머, 어떡해. 야, 진짜? 야.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다 익은 거야? 아,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 끝내준다, 이거. 닭이, 어우, 살아있네. 야, 이거 딱 들어봐. 너랑 같이 찍어줄게. 자, 김치. 근데 저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해먹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먹어볼까? 전 사실 돈 주고 백숙 안 사 먹거든요. 그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저거라면 좀. 침 나와. 저 익은 거 봐. 깊다. 어우야. 약이야, 약. 이거? 맛있다. 아, 먹고 싶다. 어떡해. 야, 이거 진짜 만 원에 나온 거잖아. 시경이가 이게 덩어리 큰 걸 좋아하는구나. 와. 야, 건배. 건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저 열한 거 봐. 아, 맛있겠다. 진짜 하나도 안 퍽퍽해 보이는데. 뭐냐 이거?
시경이는 지금 너무 마셔서 화가 나는 거야. 네, 짜증나더라고.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 맛있다. 어디서 그러지? 와. 야, 나는 올해 먹은 닭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리 한 번 더 가야 돼. 와. 선배, 선배. 야, 이거는 이거 맛있었어. 다른 차원이야. 지금까지 나온 요리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 최고다, 진짜. 야,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구나. 집에서 산 밑에서 먹는 맛이 나네. 백숙을 집에서 괜찮네. 쫄깃한 거 봐. 난 동환이가 싫어하는 목을 먹어야겠다. 그래. 목 먹으면 노래 잘한다 그래서 억지로 많이 먹었어, 어릴 때. 진짜? 응.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엄마. 난 동환이가 싫어하는 목을 먹어야겠다. 그래. 목 먹으면 노래 잘한다 그래서 억지로 많이 먹었어, 어릴 때. 진짜? 응.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엄마. 엄마! 팔룰라, 엄마! 얘가 누가 가보고 있네. 목 먹으면 노래 잘한다 그래서 억지로 많이 먹었어, 어릴 때. 진짜?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엄마. 사과할게. 엄마를 치냐 거기서. 응. 아, 괜찮아 엄마가. 응? 엄마 통화되니 지금? 전화로 사과하게? 여쭤보게. 밥 잘 됐는지 보고 올게. 응. 괜찮아? 성공.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당육수로 찹쌀밥을 짓는 거지. 와, 김이 모락모락 난다. 야, 너무 맛있게 됐어, 저거. 와, 향 좋다. 진짜 근데 정성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난 저 밥이 너무 먹고 싶어, 다 이거 물 대신 딱 국물만, 그 육수만 들어간 거야? 이 닭기름 때문에 윤기가 돈다, 윤기가 돌아. 와. 국물에 담가서. 이거는 밥의 향이 아주 좋은 백숙의 향이 딱 뱄어. 되게 보양 먹었네. 진짜 보양이다. 아, 진짜 삼도 오랜만에 먹었어요. 뭔가 이 닭백숙이 아니라 한약 한 첩을 좀 먹어. 그 닭기름에 남자 그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들어있대. 먹자. 닭기름을 좀 먹어줘야 된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기름지지? 와, 버터 왕자가 만들어준 버터봐? 최고다, 진짜. 야, 양파는 우리 아주 진액을 먹겠는데. 그렇지, 꺼매졌지. 이거를 우리 둘이 한 포씩 짜는 거야, 시경아. 색깔 좋아. 어머! 근데 이게 양파즙에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저게 맛있을까? 먹을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맛있어요. 향기로워요. 나 저거 4일 만에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돼. 그리고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는 네 거, 이건 내 거.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가지고. 가득 넣어, 가득. 한 명씩 짜는 거야. 오, 잘하네. 한약 짜듯이. 야, 진짜 잘 된 거야. 집에서는 원래 이런 색깔 안 나오거든. 이건 내가 아껴두고 먹을게. 뭐 이거는 뭐 밤낮으로 먹어도 되지. 그냥?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여주고 싶어요. 약간 목사님 같네요, 시경 씨. 저. 몰라, 너 위해 매일 기도하는 거? 나 그냥 막걸리 먹어. 좋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오미자는 특히 너한테 좋아.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니까. 진짜 궁금하다. 뭐 그건 뭐, 뭐 인명은 제천이니까. 인명은 제천이래. 건강하자. 그래.